아직 레몬이 여기 우리가 라임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직 초록색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레몬은 노란색인데 예. 언제쯤 이걸 재배를 하게 되나요? 아, 요게 조금 더한 11월쯤 되면 이게 색깔이요. 네. 좀, 저, 연두색 좀 짙게 나와요. 네. 그때 따면은, 네. 저, 놔두면은 자연으로 그냥 노랗게 돼요. 아. 그때가 pH 산도가 네. 높을 때 그때 따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럼 지금 현재 레몬 자체는 이 색상일 때 원래는 수확을 해서 익히는 건가요? 조금 놔뒀다 자연스러 아. 자연으로 사, 놔뒀다가 그다음에 노랗게 되면 네. 그때 출하한다고 아, 그럼 미리 재배를 해서, 그리고 약간 숙성 기간을 거쳐서 이게 판매가, 출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아까 레몬 꽃이, 여기 보면 굉장히 색깔이 예뻐요. 예, 색깔, 그, 여기는 이 색깔이 봉우리 가졌을 때는 핑크빛이 이 강하고요. 색깔로 나오고요. 그 예, 다음에 여기는. 피면은 하얀 색깔로 돼요. 아, 그리고 이게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아이, 올라오게 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죠. 크게 되고, 조금 이제 아. 좀 있으면 더 크게 되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게 보면 어떤 건 벌써 이게 좀 사이즈가 큰 것도 있더라고요. 있고 지금 이제 꽃이 피는 것도 있는데 수확하는 시기가 그럼 한꺼번에 다 수확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수확을 할 계속 수가 있는 11월부터 4월까지요. 요런 건가요? 아. 것이 이제 또 요렇게 돼서, 네. 이렇게 돼서 또 네. 계속 또 익어가면서, 그게 커가면서 또 계속 따는 거예요. 아, 레몬은. 그러면 이게 꽃이 필 때마다 이게 열매가 맺으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올해 이제 11월부터 11월부터 내년 내년 4월까지. 4월까지, 6개월. 아, 6개월 동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 기간에 혹시라도 이 레몬, 사실 제주도도 이제 유기농 레몬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 많은 분들이 귤을 체험하듯이 이렇게 체험을 하고 싶어 할것 같아요. 혹시 그 시기에는 이제 체험하는 거나 이런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왔을 때 체험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때도 가능합니다. 아, 이게 체험으로 하게 되면 한 11월부터 4월까지는 그때 아주 대량으로는 오시면 돼. 어렵더라도 이렇게 조금씩은. 체험이. 아, 많은 그렇구나. 지금은 저 처음 나오는 단계라서요. 네. 아, 그렇구나. 오늘은 제주에서 유기농으로 레몬을 키우는 곳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제주 레몬 하우스라고 해서 여기 하우스 안에서 실제로 레몬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레몬을 우리가 주로 수입산으로 먹으면서 거기에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염려 많이 하셨죠? 이제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여기 제주도에서요. 유기농으로 지금 여기 다 키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여기가 지금 다 레몬인데요.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어서 껍질째 여러분들이 레모네이드도 드실 수 있고, 그리고 화장수도 만들 수 있고, 디톡스 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수입 레몬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정말 청정 지역인 제주도에서 키우고 있는 유기농 레몬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레몬 아, 하우스에 놀러 놀러 오세요. 오세요.